8월 5일 월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무원 A씨는 비밀요원 관련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요원 중 다수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군 수사당국은 유출 정보가 북한으로 향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회가 E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오늘 오전 24시간 만에 종결시킨 뒤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야권에서 주도한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등 이른바 방송사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사법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종결, 야권 단독 처리 수순이 5박 6일간 반복됐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으나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을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해당 범위를 관련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위협재 후유증 환자 중 수당 지급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공문으로 지방보훈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합니다. 8월 8일 목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교육청 시설관리 기능직으로 임용됐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한 공무원은 공제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이달 초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걸프협력이사회, 인도, 이스라엘, 한국 등과 무역협상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과 인도, 이스라엘, 한국, 스위스,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국제협력국과 무역협상에 나선다는 게 정부 의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부가 언급한 국가들은 이전 보수당 정부부터 무역협상을 추진했던 곳들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우유 원유가격 인상을 두고 협상을 벌이던 낙농가와 유업계가 올해는 원유값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용도별로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흰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으며 치즈,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쓰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당 5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8월 11일 일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난해 경기 둔화에 우리나라 무역액이 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 기업 무역활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통관 기준 무역액은 1조 2,350억 달러로 전년보다 9.1% 감소했습니다. 무역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3년 만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